요즘 핫한 뮤지컬로 또 사랑받고 있는 루나 씨가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뷰티 타임에 합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 똑소리 나는 뷰티 팁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확실히 텐션업이 되네요. 와. 표정 너무 밝은 거 아니에요? 아, 저요? 아니에요. 아, 저 원래 1위에 또 굉장히 이랬잖아요. 아, 지금 좀 더 보다 더 텐션이 없겠어요? 네. 네. 저 원래 계속. 원래 저를 보면 다 텐션이 업이 돼요. 지난주에 저 여기 혼자 앉아있기 너무 외로웠었거든요. 아, 혼자 앉아 계셨구나. 이 소파에. 아, 뭔가 이 소파에. 네, 이 소파가 네, 이제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엄청 부담스러웠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아, 네. 이제 마음이 놓여요. 이제 함께 합시다. 벌써부터 케미가. 네, 제가 좀 격합니다. 죄송해요. 예, 예. 아니, 그리고 루나 선배님, 연예계에 뷰티 고수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뭔가 이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뭔가 이제 좀 뷰티 고수이신 이제 루나 선배님께서 또 무언가를 또, 아니, 설마 빈손으로 오셨겠어요? 아, 꿀팁. 아, 또 꿀팁을 또 제가 준비해 왔냐고요. 사실은 살랑살랑 가을바람은 불어오고 메이크업에 변화를 좀 주고 싶은데 그게 고민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예요. 진짜 고민이 많은데. 나영 씨가? 네. 아,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참고하면 좋을 만한 올 가을 메이크업 팁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동안 심플하고 내추럴한 아이 메이크업이 유행이었잖아요. 아, 이제는 눈에 힘 팍 주셔도 좋습니다. 스모키 메이크업, 두꺼운 마스카라, 도톰한 아이라인까지 강한 아이 메이크업이 가을 트렌드이기 때문에 블랙, 브라운, 그레이 등의 컬러로 그라데이션을 줘서 음영감을 주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빛이 느껴지는 피부 표현도 이번 가을 트렌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수분 함량이 높은 촉촉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활용해서 결점까지 잘 커버된 피부 표현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떠한 화장품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네, 여기까지만. 오프닝이니까. 오프닝이니까. 너무 많이, 네,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네, 너무 많이 보시면 되니까. 저희가 또 핫템, 밑템, 또 심박템, 네, 모두 좋은 뷰티템이 뭔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스타일 일상 속 뷰티 팁을 알아보는 시간. 네, 뷰티로그입니다. 정말 뷰티 고수, 네, 루나 씨의 뷰티 일상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루나 씨의 뷰티로그 함께 보실게요. 뷰티타임 시청자 여러분, 루나입니다. 오늘은 뷰티타임에서 뷰티뷰티하게 루나의 운동 꿀팁과 입 아이템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아이템을 제가 준비했는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죠. 빠바위! 몇 배 이상 주는 바로 착한 잇 아이템입니다. 이 복대 안쪽에 일단 첫 번째로 물을 뿌려줄게요. 이렇게 물을 간단하게 뿌려주신 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거기에 맞게 붙여주세요. 똑소리가 날 때까지 붙여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착용만 하셔도 튼튼한 복근을 단련시켜준다고 해요. 좀 나는 약하게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 2단계로 하시고요. 나는 조금 하드하게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 6단계로 하시면 돼요. 지금은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루나와 함께 저주파 자극을 느끼시면서 운동을 시작해볼게요. 있는데도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고요. 저주파 자극이 와서 배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 이제 루나의 운동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냐고요? 바로 아닙니다. 바로 루나의 꿀잇 아이템 2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스프레이인데요. 운동하고 나서 저는 하체가 더 근육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느낌은 정말 시원해요. 그리고 레몬 향이 나요. 피부에 자극이 가거나 몸에 피로를 덜어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운동 전후에 바르실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상체는 제가 다른 크림을 준비해봤어요. 딱 손 한마디만 짜서 발라보세요. 내가 운동했던 부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제가 오늘 팔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쪽에 많이 발라줄게요. 처음에 발랐을 때는 좀 시원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살짝 따뜻해져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부종이 딱딱딱딱 쫙 빠지는 느낌? 반대편에도 발라볼게요. 발라줘요. 이게 제형이 가볍고 끈적이지 않아요. 해봐봐. 이 언니 몸에 좋은 거 다 챙겨 먹네. 칼슘 이런 거. 그래. 언니 몸에 좋은. 나이가 몇인데 언니가 지금. 언니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 언니 27밖에 안 됐어. 나도 조용히 해야 돼. 감동인데 다 괜찮아. 27살 때부터 다 챙겨 먹어야 돼. 여자 반이 꺾이는 순간부터야. 알지? 너무 예쁘다. 더. 너무 예쁘지. 너를 위해 몇 가지 언니가 준비를 해봤어. 언니 갖고 올게. 마침 도착했다네 언니. 언니가 미리 배달 시켜놨지. 나 요즘 추석 딱 지나고 약간 살쪘지 지금. 조금 올랐어. 없었어 사실은. 그래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언니가 너를 위해 오늘 준비했잖아. 우리 언니 또 뭘 더 준비했어? 푸싸바 들어봤어. 푸싸바? 나? 어. 말도 안 소리 하지 말고. 야생 푸싸바. 특히 야생 푸싸바 들어봤어? 다 이겨내고 사과로 성장한 거잖아. 짜잔. 성분이 지방 분해를 해주고 지방을 억제, 몸에 흡수되는 걸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아니 앰플이라고 사실 엄청 진할 줄 알았는데 사과 맛이 적당히 나는데? 그치 그치. 오히려 더 연해서 부드러워. 그치. 응. 밥을 한번 먹을까? 좋아. 먹으려고 온 거야. 먹으려고 온 거야? 그럼. 오케이, 좋아. 와. 잘 먹겠습니다. 찍어서. 올려서. 아이, 잘 먹네.
이거 맛있다. 어머. 엄마. 아, 맵다. 맵네. 나 매운 거 좋아하거든. 좋아해? 응. 매워서 데려온 거 좋아. 어우. 떡이 왜 이렇게 쫄깃하니? 아, 나 언니 그거, 언니 뮤지컬 언제부터지? 나 뮤지컬 끝났어. 응? 안무미야? 서울 공연 끝났고, 응. 이제 지방 공연 돌고, 내년 3월부터 서울에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또 해. 앵콜. 앵콜 공연. 지금 이제 영재는 뭐 들어가? 나는 10월 달부터 대학로에서 운빨 로맨스라는 연극 들어가. 누구랑 해? 그 조태환 선배. 아 진짜? 선배 일단 연습 들어갔어? 아 어 들어갔어. 아, 너 지금 연극 연습하고 온 거야? 아니 오늘은 안 했는데. 계속하고 있어. 계속하고 있어? 언제부터 연습했는데?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지금 약간 발등에 붙어버렸어. 아유. 연극이면 그 대사가 장난 아닐 거 아니야. 와 대사 너무 힘들어. 아 한 대사 해주세요. 나랑 하룻밤만 자줘요. 야 무슨 일이니 이게. 언니 가방도 떨어졌잖아. 놀았지. 어우 진짜 기집애. 언니 떡볶이 손으로 한 대더라고. 아니 진짜 진짜 궁금해지네 이거. 야 언니 땀난다 땀나. 언니 응. 운동하고 와서 땀샘 열려있는데 또 먹어서 그런가 보지. 지금 화장 다 지워졌지? 어 근데 여기 다 지워졌다 여기. 그지? 응. 언니 수정 봐야 돼. 언니가 대박 아이템을 알려줄게. 또? 어. 짜잔! 쿠션! 그냥 쿠션! 그냥 쿠션 같지? 응. 언니가 지금 얼굴 수정 보는 거 봐봐. 우와 얘, 와, 얘 발린가 봐. 진짜 대박이야. 언니가 진짜? 손에 뽑혀. 영지야 먹지 말고 언니 얘기 좀 들어줄래? 그 있지? 그 있지? 얘는 수정할 때 좋은 쿠션이야. 어 근데 언니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언니 지금 약간 하이라이트 같이 되면서 광 나는 거 알아? 그치? 밝아졌어 엄청. 우와. 한번 손을 살짝 해봐. 어, 어. 그리고 냄새를 맡아봐. 나 해볼래. 향이 진짜 대박이야. 향이 대박이지? 어, 나 향 너무 좋아. 이거 그렇지? 라벤더 향 아니야? 맞아 라벤더 향이야. 우와 그럼 얼굴에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라벤더 향 나잖아. 라벤더 향 나는 거야. 아 언니 향수를 너무 예쁘지. 장난이죠. 진짜 향이 너무 좋아. 라벤더 향이 나지. 와 진짜 촉촉해.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 어. 2019년 가을 트렌드가 물광 메이크업이 또 유행이야.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쿠션은 너무 적합하게 잘 나온 거지. 내가 지금 뒤에 한번 SPF가 50 플러스에다가 어. PA도 4개가 별 4개야. 너무 좋지? 와, 가져가면 안 돼. 일로 와. 와 진짜 너무 좋다. 주머니에 들려. 너 빨리 내놔. 너 가져가지 마. 언니 거야. 쓸데없이 눈이 좋아. 안 돼 안 돼. 언니 거야. 이건 언니가 가져가야 돼. 너무 좋다. 이건 언니의 수정 메이크업 도구란 말이야. 배불러. 배부르지? 어.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소모하러 가야 돼 또. 우리 또 칼로리를 소모하러 한번 가볼까? 오케이. I wanna free somebody. Oh yeah. 와. 아니 뭐야? 뭐야 진짜. 둘이 혹시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아, 아, 저희는 원래. 아 원래 알고. 네. 네. 아 어쩐지. 원래 저희가 태미가. 아무래도 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저 아까 선배님 들어오실 때 되게 서먹해요. 아, 안녕하세요 이러길래. 제가요? 저요? 그래요? 되게 영재 씨가 예의가 바라요. 영재 씨랑 또 단둘이만 단둘이서만 또 이렇게 하고 오셨네요. 질투하시네요. 예예. 예. 저도 껴주세요. 아 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도 좀 껴주세요. 죄송해요. 저희 뭐라도 하죠 저희들이. 우리 둘이서 우리 둘이서 합시다. 우리들이 너무 찍어야 해서 밥이라도 먹으러 갑시다 우리. 네, 일단 제가 처음이라 영재 씨에게 함께하자고 SOS를 했는데요. 흔쾌히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저도 언니를 너무 언니 너무 바빠서 저희 둘 다 너무 바쁘니까 그쵸 언니 저희들 너무 바빠가지고 열심히 사느라고 네. 네 이번에는 2주 만에 돌아온 반가운 코너죠. 네 꼼꼼한 테스트와 또 솔직한 리뷰를 통해서 네 화장품도 검증도 하고 그리고 화장품 고르는 똑똑한 팁도 드리는 뷰티랩입니다. 뷰티랩. 네, 저희가 지난주에 스페셜 코너를 꾸리느라 아쉽게도 뷰티랩을 선사하지 못했는데 아 주위에서 없어진 거 아니냐고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아쉽죠. 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주간 쉬어간 만큼 오늘은 더 꼼꼼하고 섬세한 리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게다가 오늘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기대한 거.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뷰티랩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뷰티랩에 떠오르는 에이스 로라 누나니 원픽체맵 영지입니다. 그래서 언니랑 함께하게 됐습니다, 뷰티랩을. 나도 함께할 줄 알았어. 이 케미를 분명히 제작진분들께서 바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맞아. 운명의 데스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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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둘만의 애칭을 지어볼까요? 근데 저는 애칭도 좀 좋은데 네. 약간 우리 이제 파이팅 넘치니까 구호 좋아하는 거 어때요, 언니? 너무 좋지. 약간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오글. 오글거리는 게 좀 좋잖아요. 오글거리는 게 좋지. 어떤 거 할까, 우리 약간? 오글거리는데 뷰티 크로스를 줄여서 뷰로스. 아. 네, 오죠, 여기. 그래서, 영, 뭐, 언니가, 루나! 영지! 아, 루나! 영지! 뷰런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아, 루나? 영지? 뷰런스! 일단, 저희가 리뷰할 뷰티템은요, 이거 없는 여자분들 정말 없으실 텐데, 그만큼 집중하고 봐주셔야 할 뷰티템입니다. 짠짠짠! 바로, 토너입니다. 진짜 너무 많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품이 소바도 나오기도 하고 그쵸? 거의 생필품 느낌이라서 네.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집히는 데 쓰시는 분들 많아요 언니. 맞아요 그쵸? 맞아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촉촉하면서도 순한 성분의 토너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토너 리뷰를 보시면요 어떤 토너를 골라야 하는지 여러분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아 딱 이거다. 지금부터 리얼한 리뷰 시작해 볼까요? 그래 볼까요? 오케이. 고고고. 자 일단 먼저 강렬한 빨간 용기에 담겨 있는데 너무 제형이 좋아, 색깔은 일단 레드예요. 저랑 오늘 루나 오늘 맞춰 왔거든요. 와 진짜? 네 오늘 왔어요 지금. 일단은 제형을 한번 볼게요. 손등에 살짝 점성이 없고 물처럼 흐르네요 그냥. 어머 예민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나 이렇게 좀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사용하시면 너무 좋죠. 한 달에 한 번 그날 아시죠? 아, 그때 피부 트러블 생기면 정말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면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핵으로 사용하면 되죠.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붙여서 해놓고 자 이렇게 묻혀놓고 이렇게 볼에 살짝 붙여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먼저 토너 바르기 전에 수분도 체크 먼저 해봅시다. 41! 그래서 토너를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 루나 이마를 한번 재볼게요. 붙여볼게요. 붙인 다음에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그게 됐을지 해보겠습니다. 네, 뭐야? 왜? 토너를 바르기 전에 41이었잖아요. 네. 토너를 바른 후에 루나 언니의 포인트는 55%. 아 역시 기분 탓이 아니었어. 진짜 대박. 와, 바를 때 일단 자극이 없으니까 네.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41%였는데 55%까지 올라갔잖아요. 저는 일단은 14%나 올라갔기 때문에 뭐 정말 이 토너 정말 대박이네요. 두 개 다 챙겨드릴게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자극이 없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짱 토너입니다. 하지만 촉촉하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수분 공급만큼이나 피부에 pH 수치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우리 피부가 가장 건강한 상태인 pH 5.5 약산성이어야 좋은 토너인 거 아시죠? 네 맞죠.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기초 이제 템들이 알칼리성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바르면 피부 보호막이 이렇게 쫙 벗겨져가지고 트러블도 유발할 수 있고 따끔따끔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토너가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해주는 약산성일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알칼리성일지 pH 수치를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영지 씨가 한번 수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두루두. 네, 이 노란색 pH 시험지가 푸른색으로 변하면 알칼리성, 붉은색으로 변하면 산성, 그리고 색깔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 피부에 이상적인 약산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와,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변할까요, 과연? 그러니까요. 한번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볼까요? 일단 우리가 사용했던 토너를 여기다 붓고요. 그리고 1번 토너를 한번 부어볼게요. 자, 한번 노란색 시험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가 준비한 토너에도
wanna meet me at the bar. 어? 어? 왜? 어? 어? 타사토너는 파란색으로 변했어. 이게 약간 경계가. 우와, 신기하다. 아니, 알칼리성이라는 의미. 인 거죠. 네, 네. 파란색으로 변하면 알칼리성이다. 네, 네, 네. 이런 건데. 네. 근데 우리 과연 과연 레드 토너는 과연 레드 토너는 레드 토너가 파란색이에요. 약간성. 역시 그래서 언니야 그래서 이게 따갑지도 않고 저 정말 지금 촉촉하거든요. 약산성 화장품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순한 클렌징 폼으로 세안하고 약산성 토너를 바른 다음에 약산성 앰플을 발라주시면 더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약산성 앰플 저 또 옆에 있네요. 네, 여기 있네요. 저도 한번 발라야겠네요, 이마에. 아, 그러니까 언니 지금 딱 여기 이마에 발라. 네, 지금 이 앰플까지 발라주면은 물론 이러면 이참에 저희가 아침에 토너 활용 꿀팁 하나씩 공개할까요? 아, 그럴까요, 우리? 저는 토너를 이렇게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서 미스트처럼 사용하거든요. 이게 미스트를 굳이 따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건조할 때마다 이 토너를 공병에 채워가지고 미스트처럼 이렇게 칙칙칙 뿌리고 다니시면 이걸 미스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토너 미스트. 오,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좋구나, 영지 씨가. 정말. 아, 저는 토너를 작은 공병에 담아서 가지고는 다니는데요. 아이라이너 수정할 때, 또 면봉에 토너를 묻혀서 살살 문지르면 작업 없이 부드럽게 메이크업 수정이 가능하더라고요. 토너로요? 네네네. 전 진짜 이거 꿀팁인 것 같아요. 정말 꿀팁이죠? 네, 왜냐면 미스트로 썼다가 수정하고 썼다가 둘 다 쓸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석이조. 아, 준비된 너무... MC라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언니. 그러니까요. 그쵸? 준비된 MC 맞아요, 우리가. 꿀팁 막 척척 나오잖아요, 여러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토너도 알게 되고 토너 활용 꿀팁도 공유하고 너무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언니 어떠셨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영지 씨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고 일단 이 즐거운 리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조만간 또 뭉치나요? 조만간 좋은 또 꿀팁으로 또 좋은 템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저희 뷰로스 외치면서 인사드릴까요? 아, 그럴까요? 알로나 영지 뷰로스 안녕! 뷰티 아수인 효민. 섹시한 남자 동안입니다. 와! 섹시하다. 와. 네. 네. 우아했어요? 네? 우아했어요? 아, 제 거 신경 쓰나? 죄송해요. 못 봤어, 제대로. 아. 1회에 이어서 또 동안 씨와 함께 하게 됐네요. 아, 그 느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섹시하다고 해드렸는데 네. 그딴 리액션은 뭐죠? 아니에요. 충분히 우아해가지고 우와! 너무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의 뷰티템은 또 네. 동아 씨처럼 좀 예쁨 받고 싶을 때 그리고 저처럼 관심 받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짜잔! 우와. 바로 향수예요. 맞아, 와. 우아하고? 우와. 우아하고, 우아. 네, 이 향수가 바로 네. 이제 이성의 호감을 부르는 향의 특징인 네, 오드 퍼퓸 향수라고 해요. 근데 이성의 호감을 부르는 향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 향수를 뿌린 이성을 만나면 네. 좀 끌리게 되는? 아. 네, 이게 한 번 볼 거 또 두 번 보게 되고. 이 향수가 이성을 부르는 네. 향이 맞는지 아니면 이성을 부르다가 많은 향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네. 케이스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전체적인 이렇게 블랙톤이에요. 네. 이렇게 시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네. 심플해요. 기념일이나 네.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네. 남녀 누구에게나 이제 선물을 드려도 네. 되게 좋은 선물일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들고 다니고 싶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드디어. 오드 퍼퓸으로 최대 8시간이나 지속된다고 해요. 8시간이요? 그럼 아침에 뿌리면 퇴근할 때까지 이제 계속 향이 난다는 거네요. 네. 와, 그럼 빨리 해봅시다. 해봅시다. 네. 제가 먼저 맡아볼까요? 네. 이미 나요, 근데. 이거 되게 성숙한 그런 머스크 향이네요. 근데 향이 독하거나 인공적이지 않고 약간 비누향 같은 것도 살짝 나면서 머스크 향 치고 굉장히 청순하고 은은한 느낌이 있어요. 시향을 해보니까 이 향이 이제 딱 이렇게 지나가면 네. 누구지?
어디서 나는 향이지? 그래서 이런 네, 너무 이제 향이 좋아가지고죠. 마음에 드세요? 저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향은 또 남자인 동안 씨를 혹하게 하는 향이니까 네. 네, 여성분들이 쓰면 정말 좋겠네요. 이것도 기대된다. 이건 살짝 제 느낌이에요. 네 느낌이 뭐죠? 허멀 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이라서 이제 남성분들에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보통 남자 향수는 좀 세서 가끔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우대향이 나다가 은은하게 약간 바닐라 향 냄새도 나는 게 약간 댄디하면서도 좀 섹시한 느낌? 지지현 씨도 떠오르고. 남자분에게 이런 향이 난다면 굉장히 설렐 것 같아요. 옆에서 주지현 씨 얘기해서 죄송해요. 비슷했어요? 저랑 딱 비슷한 분들을 떠올리셔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말고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동안 씨도. 목소리만 해버렸네요. 복숭아. 성숙한 복숭아 향이 나요. 뭔지 알겠어요? 살짝 이거 맞아요. 진짜로. 네. 마냥 상큼하고 귀엽지만은 않은 뭔가 약간 그런 농익은? 네, 맞아요. 굉장히 이제 농익은 그런 복숭아 향이네요. 되게 독특해요. 살짝 이렇게. 이런 느낌. 근데 약간 맡아보니까 우드향도 약간 나지 않아요? 맞아요. 조금 이제 복숭아 향이 감싸면서 그 뒤에 이제 우드향으로 달달한 향을 과하지 않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퇴근한 것 같아요. 어때요? 퇴근했다고? 집에 온 것 같은. 왜요? 굉장히 딱 맡아보면 아실 거예요. 그쵸? 이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예요. 네. 세탁기에서 딱 빨래를 꺼냈을 때 나는 섬유유연제 향이에요. 편안하고 부드러운 냄새. 네. 이거 데일리 향수로 이런 향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진짜 은은하고 뭔가 정말 깨끗한 느낌? 진짜 기필코 말씀드리는데 호불호가 절대 안 갈릴 것 같아요. 그쵸. 정말 편안하고 부드러운 향. 동환 씨, 그거 알아요? 뭘요? 이제 시향지에 시향을 하는 거랑 직접 차를 뿌리는 거랑 또 향이 다르대요. 각자 마음에 드는 향을 골라서 뿌려봅시다. 네, 저는 정말 호불호가 안 갈리는 그런 향수를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화려하시네요. 향수 뿌리는 모습. 우와. 그렇게 하면 좋아요?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느낌 있잖아요. 이거 무슨 향인지 좀 또 말해주세요. 네, 어디서 이제 주워드는 건 있어가지고 여기 뿌려서. 맞아요. 이렇게 하면 향이 잘 퍼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그 혈관과 가까운 이제 손목이랑 귀 뒤쪽에 뿌리면 또 향이 잘 퍼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던데. 확실히 시향지에 이제 시향할 때랑은 냄새가 좀 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이렇게 잘 섞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원래 제가 향수를 잘 안 뿌리거든요. 네. 이제 제 체취랑 섞여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배가 됐군요. 저도 뿌리면 그럼 더 배가 되겠네요. 깜짝이야. 좀 팔인 줄 알았어요. 마르기 전. 어때요? 이런 느낌. 누나랑 확실히 어울리네요. 되게 향수를 안 뿌린 것 같고 그냥 섬유 탈취제? 그쵸. 그 정도? 되게 향기로운 것 같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또 향기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고체 향수를 활용하는 건데요. 더 오래 지속되게 하려면 이렇게 고체 향수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대박. 네.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고체 향수를 베이스로 바른 후에 그다음 액체 향수를 이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예요. 향이 더 진하고 풍부해진답니다. 진짜 꿀팁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환 씨와 함께하는 또 이성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네. 네, 향수 리뷰를 해봤는데요. 동환 씨, 시작할 때 또 이성을 부르는 향수인지 네. 뭐 이성을 부르다 많은 향수인지 또 확인을 해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땠어요? 저는 일단은 이 향수가 왜 네. 이성의 호감을 부르는 향수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호감을 탔나요? 동환 씨 호감을? 거의 막 한 이 정도. 여기까지? 막 이 정도. 네, 장난 아니게 호감이 됐어요. 그 호감. 저도 동안 씨만큼 내 네, 호감이 이만큼 네, 역시 동안 씨를 하면은 정말 지금 착착 맞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리뷰하는 동안 정말 설레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럼 저희는 리뷰를 마쳤으니까 여기서 인사드려볼까요? 네, 안녕. 또 좋은 화장품이 뭔지 알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나저나 그거 뭐지? 뷰러스? 뷰러스? 보여드릴게요. 부럽던데. 아무나 아이언지. 다 좋은데 항상 이렇게 뭔가 아이템 좋은 거 갖고 올 때마다 너무 이렇게 거만해지시는 모습. 아, 나도 이렇게 나도 좋은 거 갖고 와서 거만해지고 싶어요. 아니, 저희도 한번 캐는 맞춰봐요. 예, 남자끼리. 아니, 굉장히 소심하네요, 두 분. 앞에서 공손하게 되네요. 의기소침해져요, 점점. 아, 근데 저는 토너를 보통 고를 때 로션이나 뭐 세트별로 많이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양이 많고 가성비 좋은 걸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수분 테스트 한번 보셨다가 네. 수분 충전이 바로 확 됩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효민 씨와 동환 씨가 리뷰한 향수가 궁금하던데 그때 시청자분들이 정말 혹하셨을 것 같은데 이참에 이성에게 추천하고 싶은 향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좋다. 이게 좀 제 차례인가요? 이제 제가 좀 이제 거만해. 약간 그 정도면 거의 누운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그래, 누운 거. 근데 또 도발하면.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서로 이성에게 네. 추천해주고 싶은 네. 향을 한번. 그러면, 동원 씨부터 골라봐요. 네. 저는. 네. 피치향. 피치향. 저는 살짝 향수를 평소에 이제 센 향수를 이제 맡으면은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아, 그러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독한 거. 근데 그래도 향수를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쓰긴 써야겠고, 이제 머리는 아프고. 그런데 이제는 이 향은 이렇게 하면은 되게. 과일 향이 이렇게 샀다면서. 과일 향은 진짜. 벌써 어머. 아 이거 여자. 기분이 약간... 좋아지잖아요. 어머 이거 네네네. 뭐야? 약간 되게 발랄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아 왜요? 섹시한 여자분이 뿌리시면 좀 섹시. 그래서 더 반전 매력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향은 제가 사실 좀 이렇게 모던하고 좀 심플하고 이렇게 좀 단정한 스타일의 좀 남성을 좋아해요. 아, 이상형을 갑자기 얘기하시네. 이상 갑자기. 그 이성에 맞춰서 향수를 또 갑자기 고백을 했네요. 근데 이 향이 약간 그런 이제 느낌을 더 배에 증폭시켜주는. 뿌려봐도 될까요? 예, 예. 너무 제가, 궁금하다. 제가 남자 향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젠틀하게 어울리는 향이라. 좋죠? 어때요? 너무 좋다. 되게 좋아요. 이거 약간 살짝 달달하기도 하고 너무 약간 좋다. 그 젠틀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네. 그 젠틀함이 확 느껴지네요. 뭔가 이렇게 듬직할 것 같아요. 꼼꼼한 테스트, 솔직한 리뷰, 뷰티랩. 다음 주에는 어떤 뷰티랩이 함께할지 기대해주세요. 지난주 스페셜 코너로 또 MC분들의 파우치 공개가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해요. 네, 반응이 엄청났어요. 네, 후끈후끈. 그래서 제가 저희도 약간 좋은 건 숨겨놓고 저만 쓰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또 큰맘 먹고 공개한 거였는데 반응이 또 핫하고 막 화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진짜 다 훔쳐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아, 진짜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다 훔쳐가고 싶다고. 네. 네, 그게 풍경이 됐다 그러던데. 아, 진짜요? 진짜요? 확실해요? 네, 쓰시던가 아니면 날리시던가. 네, 일단
아니, 그냥 파우치도 아니고 뷰티타임 MC들의 파우치였잖아요. 네, 저도 집에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봤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루나 언니가 엄청 신경 써가지고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아, 궁금해. 부담을 갖고 왔어요. 맞습니다. 하늘 아래 같은 뷰티템은 없다. 오늘 하뷰다에서는요. 뷰티템 MC 완전체 기념으로 여자 MC들의 파우치 공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아니 근데 이거 쿠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빵빵한데? 이게 파우치예요. 솔직히 제가 재볼게요.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매졌어요? 아직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 네, 이보다 훨씬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몇 가지 추려서 왔습니다. 진짜 뷰티 고수의 여러 언니 뷰티템을 볼 수 있다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면은 루나 씨가 오늘은 굉장히 또 우리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가볍게 제 파우치부터 공개를. 제가 지난주에 또 너무 많이 3개씩이나 네, 아이템을 공개를 해버려서 오늘은 약간 감질맛 나게 하나 정도? 하나 정도? 너무 감질맞는다. 짜잔! 뭐야? 자, 이제 추리해보자. 지압봉. 지압봉. 아, 그거. 채했을 때 하는 거. 아, 침. 하는 거. 뭐 그 침. 어, 침. 미백. 미백기. 도대체 이건 뭔가요? 이 제품 바로 제가 올리브샵에서 발견한 이템이에요. 올리브샵에서? 네. 네. 네일샵 갈 필요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전동 네일 클리퍼. 손톱을 갈아주나요? 네, 이게 간단하게 손톱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좀 갈아주세요. 이게 갈아주세요. 갈아주세요. 다듬어 주세요. 이게 맞나요? 근데 원래 이게 집에서 잘 못 하잖아요. 힘들어가지고. 무섭지. 그쵸. 그리고 이제 좀 뭐 금손 아니면 또 이렇게 스스로 하기 좀 힘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버튼을 누르면 네. 들리세요? 뭐야? 소리 나요? 소리 나요! 이게 전동인데 이게 버튼을 누르면 이게 돌아가요. 안에 있는 판이 있어요. 그 손톱을 갈아주는 그 판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요. 그리고 버튼에서 손을 떼면 자동으로 멈춰요. 간단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쩐지 네. 효민 씨의 손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자분들은 또 이제 손톱 관리를 네, 하고 다니시니까 제가 잠깐 여기 가운데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남자분들에게 어머 여기는 또 처음 앉아보네. 저는 원래 정리 진짜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아 원래? 그래서 컴플렉스가 살이 좀 뾰족하게 나 있어서 손톱이 이렇게 자라거든요. 진짜? 손톱이 뾰족해요. 좀 갈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이제 연마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배터리 부분을 열어주면 이 안에 보물처럼 새로운 연마지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아, 약간 탄창 같다, 약간. 우와, 우와. 신기하다. 이 표면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거는 이제 표면을 갈아주는 용도로 쓰이고 이 까만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면을 매끄럽게. 자, 그러면 어디 한번 갈아볼까요? 네, 얼마죠, 이거? 네? 이거 돈 받나요? 전 제가 따로 문자 드릴게요. 맞죠? 네, 따로 문자 드릴게요. 안 아파요? 그냥 그 느낌이에요. 그 가는 느낌. 네. 이렇게 연마지를 떼어내서 붙여주시면 돼요. 스티커예요. 그래서 아, 전체로? 네, 이렇게. 되게 그 이거 갈고 나면은 거칠거칠해지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되게 부드럽게 감싸주는 거예요. 마무리까지. 와. 제가 원래 손톱이 정말 잘 깨지고 약한 편인데 저처럼 손톱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성 손발톱인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네, 제가 발톱이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정말 저거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 나영 씨의 파우치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입술 관리를 특별히 더 신경 쓰는데 립밤과 틴트가 하나 어때? 오, 대박이다. 오, 너무 이쁘다. 뷰티템인가요? 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열면은 촉촉한 수분감과 입술의 볼륨감을 살려주는 립밤으로 두 번째는 변신! 짜잔! 이런 색이 굉장한 발색력을 자랑하는 틴트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컬러는 이거 하나예요? 아, 원래는 다섯 가지인데 이게 브랜드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FW 컬러 세 가지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언니가 또 좋아하는 신상을 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눈빛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틴트들은 약간 그렇게 너무 쨍하게 발리거나 은은함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건 약간 그 라커 제형의 느낌이 나면서 저게 또 아예 틴트로 이렇게 착색이 된다니까 되게 좋은데요? 진짜 이번 가을에 대박날 컬러. 너무 무조건 뽀송뽀송하다 해야 되나? 입술에 착 밀착되고 농도 조절이 잘 돼요. 그래서 그라데이션부터 풀립까지 정말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립 표현이 가능하죠. 네, 나영 씨 입술이 너무 예뻐서 무슨 비결이 숨어있나 했는데 이런 꿀템을 가지고 있었네요. 자, 그럼 다음은 우리 영지 씨의 파우치를 한번 볼 차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티타임의 비타민. 영지영자 영지입니다. 제가 오늘 착한 저희 뷰티템 두 개를 준비해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요즘 매일 화장하다 보면 피부 답답하고 아니면 가끔씩 트러블도 많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쓰면 좋은 착한, 정말 피부에 착한 효자. 착한 팩트입니다. 피부에도 순하고 피부 손상 개선과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은 트러블 생긴 피부에 수정 메이크업할 때 바르면 좋겠네요? 아, 그럼요. 이게 민감성 피부랑 트러블 피부 같은 피부에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피부에 써도 순해가지고 좋아요. 제가 그... 아니, 얼마든지 바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퍼프예요. 물방울모야. 아, 물방울모야 너무 퍼프가 되게 잘 되잖아. 네. 이게 엄청 쫀쫀하게 발리고 눈 주변 이렇게 코 옆에 끼는 부분 있죠? 네. 이런 눈 주름 밑에 끼는 부분도 잘 꼼꼼하게 펴져서 잘 발려요. 되게 예민하신 분들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자극이어서. 오, 이거 되게 입성력이 진짜 좋네요. 네, 촉촉하면서 커버력도 좋은데 특히 약간 울긋불긋한 피부 가지고 계신 분 있죠? 피부 톤이나 근데 홍조 커버까지 잘 돼요. 아까 언니 홍조 커버. 좋아요. 네. 오, 그래요? 네. 바르셨어. 약간 케어와 커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특한 진짜 효자템이죠, 이거는. 일단 이게 저의 첫 번째 뷰티템이었습니다, 오늘. 자, 두 번째로 준비한 저희 뷰티템은 짠! 그랜 뷰티스는 사실은 다들 챙기고 다니시는 분들 맞아요. 왜냐면 스케줄 끝나고 가는 길에 이렇게 바로 지고 그리고 밖이나 뭐 차 안, 뭐 비행기 안에서 수정 화장할 때도 클렌징 티슈로 쓱쓱 지우고 그리고 이게 두께도 도톰하고 엄청 촉촉해요. 네. 계속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고 빨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올록볼록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부분들이 만져주시나요? 네. 엠보싱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워터프루프 제품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요새는. 네. 그 제품 제형은 물론 모공 사이까지 꼼꼼하게 클렌징 되도록 도와주고 피부에 저기 요새 뭐예요? 미세먼지 제거해주는 걸로 인정받은 제품이에요. Yeah, that's pretty much. Coming through. Coming from your life, you know. I'm just trying to figure out what you can be. 만져보세요, 당신. 되게 촉촉해요. 이게 워터리 오일 때문에 마무리감이 좀 촉촉한 거예요, 이게. 아, 워터리 오일? 지운 거는 오일로 지운 것처럼 진짜 잘 지워지지만 오일감은 없는 약간 산뜻한 그런 타입이에요, 이게. 화장은 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우는 게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화장 지우기 귀찮으실 때 네. 추천드립니다. 전 이제 알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 좀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아까 효민 씨가 갖고 왔을 때 손톱이 너무 이뻐서 봤더니 손톱에 관한 제품, 입술이 너무 이뻤는데 입술에 대한 제품, 피부가 오늘 너무나도 어쩐지 광이 난다 했더니 이걸 갖고 왔네. 다음에 맞춰볼 수 있겠다, 나중에.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저는 예쁨도 잡고 건강도 잡는 투팩 케어템 3종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아, 그게 쓰는 호두핑인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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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친구는요, 호박 스틱을 준비했습니다. 이 호박 스틱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붓기와 체지방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텀블러에 타왔습니다.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하체에 쌓인 노폐물도 빼주고 붓기도 빼주니까 정말 일석이조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호박 맛에 나 심지어 그 프렌쿠크 있잖아요. 그 고소한 맛. 그게 왜 나지? 유진 씨 저 잘 맞나 보다. 나 전 좋아요. 엄청 잘 맞아. 난 맛있어. 영지 씨 물에 타 먹는 거 어때요? 고소해요. 고소하죠? 고소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준비한 토탈 케어 캠을 소개해드릴게요. 몸매 관리와 체력 관리하느라 운동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 그런데 운동 전 몸을 잘 풀어줘야 운동 효과가 업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크림이 준비 운동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종아리 붓기나 네. 그런데도 도움이 되나요? 막 힐 신고 다음 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냥 힐 신으시고 다닐 때 그냥 이 크림을 발라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손 한 마디보다 조금 적게 짜보세요. 완전 조금만 소량만 바르셔도 굉장히 화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화하다가 나중엔 살짝 뜨끈한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종아리에 부종을 빼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화한 느낌이 들다가 지금 좀 뜨끈해지고 있어요, 벌써? 그리고 자, 비장의 무기, 네. 이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형인데 분사가 고르기 때문에 정말 레깅스 같이 얇은 옷 위로 뿌려도 피부 흡수가 된대요. 그냥 이렇게 돌면 돼. 우와! 이렇게. 루나의 파우치 토탈 케어템 마지막 제품이 또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왜냐면 요즘 이제 환절기잖아요. 네. 그래서 속눈썹이 정말 많이 빠져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마스카라입니다. 짜잔! 여기 앞뒤로 뚜껑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양쪽이다. 자, 우린 또 잠시 뒤로 빠져있죠, 이제. 아니. 이거는 마스카라인데 남성분들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다시 앞으로 당겨앉죠, 그럼. 예, 다시 앞으로 당겨앉을게요. 예. 네, 한쪽은 마스카라고요. 한쪽은 속눈썹 영양제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거 막 잘 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맞아. 절대 아니죠. 바로 워터프루프는 기본이고요. 뭉침 없이 깔끔하게 발려서 자연스럽게 길고 풍성한 속눈썹으로 만들어주는 착한 친구입니다. 아, 진짜 근데 루나 씨는 저희가 상상했던, 그 정말 이상. 기대했던 그 이상이네요, 역시나. 그 이상.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루나 씨의 토탈 케어템까지 네, 뷰티타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MC분들의 파우치를 다시 한번 탈탈탈 털어봤는데요. 네. 정말 오늘 생각지도 못한 꿀템들 정말 많이 많이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네. 하늘 아래 같은 뷰티템은 없다. 다음 주에도 꿀템 가득한 파우치로 찾아올게요. 네. 오늘은 조금 더 운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는 또 한 분이 계신다고 했어요. 아, 너무 좋아. 그쵸, 루나 씨? 네, 맞습니다. 접니다. 뿔뿔. 뿔뿔뿔. 맞아요. 네. 저번에는 별로 안 체계적이었어요. 아. 네, 제가 14살 때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다이어트 하면서 알게 된 갓바디 비법을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전부 안 돼요. 왜요? 나눠서 100개까지. 100개까지. 네. 예. 오늘 배울 운동은요. 네. 자기 전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노폐물과 동전을 빼주고 혈액순환까지 도와주는 루나의 야구공 마사지 시작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선생님 진행이 너무 깔끔해요. 알 같아요. 알 같죠? 네. 아래에 왔어요. 자, 제가 야구공을
두 개씩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야구공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요. 매트 위에 나란히 앉아주세요. 아, 이렇게 그냥 다리 일자로 펴고 나란히 이 공 두 개를 엉덩이 밑에 깔아주세요. 엉덩이요? 자, 엉덩이와 허벅지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 엉치살이라고 생각하네. 아, 여기. 아, 아파요. 아, 아픈, 아픈데 시원해. 아야. 자, 일단 자, 첫 번째 동작. 허리를 펴고 곧게 펴고 손을 뒤로, 엉덩이 뒤로. 어? 너무 무서워. 손을 뒤에. 세번 세울 수 있어. 허리를 펴. 제가 자세를 봐드릴게요. 일단 우리 효민 씨. 5초도 안 되는데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어? 자, 손을 앞으로 최대한. 여기 앞다리를 잡아. 이렇게! 오케이, 좋아, 좋아. 잠시만요, 잘못했어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어, 잘하는데요? 어, 한 개 편해지고 있어. 아, 지금 나영 씨 자세 너무 좋아요. 오케이, 패스. 일단, 자, 이게 끝이에요. 그렇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이건 정말 다이어트 팁인데 그냥 앉아 계실 때 있잖아요. 우리 앉아 계실 때 그냥 여기 옆에 이렇게 야구공만 두고 앉아 계시면 돼요. 오~ 그래도 효과가 있고. 쉽겠다. 그리고 여성분들 특히 겨드랑이 살 되게 많이 걱정이 있잖아요. 알려드릴게요. 겨드랑이 살 빼는 법. 야구공을 한 개를 옆에 두고 이 하나로 골반 옆에. 헐. 팔을 펴셔서 겨드랑이에 드시고. 네, 이렇게 TV 보시면 돼요. 그러게 TV를 어떻게 봐요? 황천길을 보겠는데, TV 말고. 쌤짱!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골반과 허벅지 사이에 있는 살짝 푹 파인 부분 있죠? 거기에 야구공을 대시고 그리고 겨드랑이에 야구공을 대시면 돼요. 약간 눌렀을 때 아픈 부분 있죠? 있죠? 네. 그 부분들이 바로 독소가 많이 쌓여서 아프신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겨드랑이는 사실 별로 안 아프죠. 겨드랑이 네. 저는 많이 하거든요. 네. 골반이 너무 아프죠? 네. 여기 독소가 쌓인 곳이 좋잖아요. 있는데 네. 그렇죠. 여기 사타구니 부분도 사타구니도 좋아요. 사타구니 부분도 해주시면 좋아요. 아, 제가 괜히 말했네요. 죄송해요. 네. 영희야! 아, 자, 사타구니 부분에 야구공 두 개를 대시고 자, 보세요. 네. 가슴 옆에 손을 대고 다리를 띄세요. 다리를 어떻게 띄세요? 발을 띄는 게 포인트예요. 아... 근데 저는 독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평생 살고 싶어요. 아... 자, 동환 씨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가슴 옆에 손을 대고 그리고 다리를 들어주세요. 아, 잠시만! 이렇게! 오케이, 좋아! 좋아, 다리를 뻗으세요! 뻗어! 뻗어! 다리를 뻗어! 뻗으라고요? 뻗어요! 의진이 형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왜? 아, 동환이가 적극적이네. 어, 네, 여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비비면 아, 하면은. 아, 어, 비벼도 좋아. 아, 좋아요. 자, 드시는 거. 이렇게 놀랐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 왔다 갔다. 시소예요, 시소. 나 돛담는 줄 알았어. 아,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갓바디 비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갓바디 비법으로 야구공 마사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와, 진짜 아, 최고예요. 아, 제가 오늘 딱 풀렸어요. 아, 네, 진짜 딱 풀렸어요. 오늘 정말 루나씨 너무너무 열정. 맞아, 진짜. 아, 정말. 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들 다음 주에는 또 더 좋은 뷰티팁 준비해 오실 거죠? 네. 당연하죠. 네, 그럼 인사드릴게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뻐지는 시간, 뷰티타임. 다음 주에 예뻐지러 오세요.